안녕하세요. 그냥 들어가. 이제 7명 다 와서 곧 짐 붙이러 갈 것 같아요. 저쪽에는 벌써 애들이 너무 막 신나해. 지금 가져온 음식이랑 과자 같은 거, 그 다음에 소주? 이런 거 지금 다 트렁크에 나눠 담고요. 이제 체크인하러 갈 것 같아요. 우리 이렇게 딱 선수들끼리 매니저 없이 뭐 캐디 없이 이렇게 비행기 타러 온건 아마 7명이 다 처음일걸요? 다행히 골프채 없이 지금 트렁크 하나씩만 갖고 오니까 짐이 없어서 너무 좋아, 너무 좋아. 뭔가 허전해. 아무래도 여자 7명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시끄러운 것 같아요. 저희의 모임은 우선은 박인비, 유소연, 이정은 5, 신지혜, 이보미, 김하늘, 그 다음 저, 이렇게 해서 7명이에요. 이름은 V157. 만들었을 당시에 저희 7명의 선수들의 우승 숫자를 모두 다 합치니까 157승을 했더라고요. 그래서 빅토리 157 해서 V157이라는 그룹이고, 작년에 저희가 또 이렇게 만들었어요. 연말에 우리끼리 놀러 가면 너무 좋겠다.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고요. 지금 저희는 딱 베트남으로 2박 3일 놀러 가거든요.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 여행이고요. 그리고 비밀인데 이범희 선수가 곧 결혼을 하거든요, 이번 달에. 그래서 저희가 깜짝 파티도 준비했으니까 조금 있다가 한번 보세요. 사진 찍자. 뭐라고? 사진? 아래 항공팬들은 에어스타 사진 찍자. 에어스타 사진 찍자. 됐다 됐다. 진짜? 그 받는 거 뭐라고? 사진 찍자. 항공팬들 맛있는 거. 바이바이. 왔다. 바이바이. 저 이제 들어가요. 264번. 저희 다낭 가요, 다낭. 근데 저희는 술 마시러 가요. 밥 먹으러 가요. 베트남에 밥 먹으러 가? 밥 먹고. 베트남 가서 쌀국수 한번 먹어주고, 나시고랭 한번 먹어주고. 말 말한다. 아, 하고 있었구나. 지혜예요. 제가 시작하는 거예요. 신짱이에요. 자, 다음. 안녕하세요. 나 생얼이라 부끄러워. 안녕하세요. 이게 아닌데? 자, 내가 볼 때 그러면 안녕하세요. 이쪽에서 찍으면 정원이가 찍으면 돼. 왜? 찍으면 다 나오게 해. 보세요. 여기요. 아, 미안해. 이미 내가 그렇게 좋았어? 옆자리 나 해주고? 뭔 소리야? 뭔 소리야? 그럴 리가. 그럴. 들어보고 싶은데 한 번만 해줘. 이상한 소리 하지 마. 너 자기 사람 다 나와 나요. 조심해야 되잖아. 너 오늘 풀 메이크업해서 나와도 돼. 아, 그래. 너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. 기내식 나오는 거 보여드릴게요. 순서대로. 네, 식사 나오는 거 찍으려고 했는데 정신없이 먹어서. 우리 비행기는 고착륙하겠습니다. 고착륙한대요. 바이.
친구들 1, 2, 3, 4, 5, 6, 7 다 있어요. 풍경이라고 할 게 없네. 아, 우리 도착했어요. 도착했어. 여긴가? 아, 날 좋다. 여기 체크인이야? 쟤 일로와. 여기 세 명 살 수 있을 것 같아. 다 탈 수 있어? 쟤 일로와. 여기네. 응, 가자. 우리 짐은 오겠지? 일곱 명이다 보니까 한 방에 있기가 솔직히 힘들잖아요. 근데 저희 2박 3일 동안 일곱 명이서 한 방에서 지낼 거예요. 보여드릴게요. 들어가 볼까요? 저 깃발만 방이라고 저거. 아, 나 이거 따라오세요. 팔을 셀카봉을 높게 들었더니 팔 아파 죽겠어요. 좀 내려들어야 되겠어. 들어간다. 자, 들어갈까? 감사합니다.